그러면서 한편으로 왜 나가고 싶지? 뭐 왜 여행을 했나? 뭘 그렇게 좋아했나? 라는 의문도 살짝 들더라고요. 네, 여기 숙소 루프탑에 잠깐 왔는데요. 여기가 모텔촌이네요, 모텔촌. 지금 며칠간 동행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서울로 올라갔고요. 저는 이제 혼자 여행을 할 겁니다. 네, 일단 이렇게 누군가와 여행을 하는 거는 딱 3박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. 혼자 여행하는 것도 재밌고 같이 여행하는 것도 재밌는데 같이 여행하는 건 한 3박 정도?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사실 안 하고 이렇게 있는데 여유로워요. 약간 같이 있으면 뭔가 이제 같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. 그런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. 아, 근데 통영 진짜 이뻐요. 네, 이쁜 곳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통영 시내 말고 약간 자연 경관 위주로 보게 되었는데 전 진짜 좋았거든요. 근데 또 여기 지금은 도심 쪽에 들어왔는데 도심은 와 완전 빼곡해요. 요런 느낌? 그리고 여기가 바닷가 쪽이잖아요. 그래서 해산물도 진짜 싱싱하고 게다가 저렴해. 내가 못 먹어봤던 것도 이번에 먹어봤거든요. 해산물 좋아해서 내가 해산물 쪽에는 안 먹어본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있더라고요. 그것도 너무 좋았고 아, 다 좋았어요. 저는 솔직히 제주도보다 좀 더 좋다고 생각한 점이 뭐냐면 일단 제주도는 너무 관광관광스러워서 사실 이게 뭐랄까 자연은 이쁜데 그 문화라는 게 제주도 문화인지 아닌지 약간 그런 게 싶은 게 있거든요. 근데 약간 여기 통영은 찐 그런 현지인 느낌인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. 전 그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. 그래서 지금 한 3일 정도 진짜 잘 먹어서 지금 엄청 며칠 동안 살이 올랐습니다. 통통해졌어. 뭐 부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여행을 하다 보니까 계속 또 챙겨 먹게 되니까 더 이렇게 많이 먹게 된 것 같아요. 별 얘기를 다 하네. 그리고 제주도보다 훨씬 이제 한가하고 그리고 저렴하고 음식점도 진짜 만 원이면 완전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와, 물론 제가 괜찮은 곳을 찾아간 거겠지만 여기가 뷰가 너무 좋아서 이런 풀빌라 같이 이런 펜션 잘해놓은 데 가면은 참 좋을 텐데 지금 이제 혼자가 되어서 못 가는 게 좀 아쉽고요. 뭐 다음번에 기회가 있겠죠. 아, 그리고 이번에 완전 새로운 친구랑 여행을 해본 거예요. 원래 알던 분이랑도 사실 처음으로 이렇게 며칠 동안 여행을 하는 거고 사람이라는 게 진짜 평상시에 볼 때랑 또 여행 가서 보는 모습이랑 또 다른 것 같아요. 그게 또 재밌었어요. 새로운 그 사람의 면을 알게 되고 그렇다는 거? 그리고 완전 새로운 사람이랑 여행했는데 완전 새로운 사람이지만 여행이라는 이유로 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없었던 말을 또 쉽게 할 수 있고 그런 게 진짜 재밌었습니다. 여행의 묘미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. 네, 너무 좋았어. 그리고 그 굴 양식장 갔었는데 거기 대표님의 사모님이 중국 분이셨어요.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예전에 배웠던 중국어도 하면서 막 약간 그 사람은 되게 엉성한 한국어하고 나도 되게 엉성한 중국어하고 막 그런 식으로 막 했거든요.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. 그래서 아, 내가 여행에 이런 점을 좋아했지. 뭔가 그 엉성한 대화로 통화해지는 느낌? 이런 그 희열감이 너무 좋더라고요. 사실 지금 코로나이기도 하고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이번 연도에 해외에 나가는 거를 이제 염두해 두지도 않고 있었거든요. 그러면서 한편으로 왜 나가고 싶지? 뭐 왜 여행을 했나? 뭘 그렇게 좋아했나? 라는 의문도 살짝 들더라고요. 그랬는데 이번엔 딱 그러니까 아, 너무 좋다. 그냥 진짜 나는 여행이 정말 좋구나. 아, 나는 여행을 다시 해야겠구나. 아, 진짜 좋다. 이런 게 좋았구나.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렇게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좋았는데 또다시 여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한번 이렇게 수다를 떨어봤습니다. 요런 배경으로. 지금 어디 또 가야 되는데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고.
그렇다고 해서 이 모텔촌 어디선가 또 자고 싶지는 않은데 고민이네요. 지금 여기서 2시간 정도 빈둥빈둥 됐더니 이제 좀 나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.